사신님. 사흑. 뭐? 한 번 더? One more chance. 고통.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한다. 안 때려도 알아서 죽는 아이언클래드. 자동사냥. 적들이. 뭐야 이거. 길 왜 이렇게 생겼어. 킹슬가 한머니 불뿜기. 불을 내뿜게. 대게 홈타이언 타워 퍼컷. 불타오르네. 이 뚱땡이. 도롭킥. 자라. 강령이라고 체력도 깎아주네 친절하게. 고객 감동 서비스. 왜? 아유. 보통은 필요 없어 이제. 화상이 있으니까. 오.
재물. 아니, 뭐 쓰레기통 뒤집었냐? 진짜 너무하네. 이게 맞냐? 뭐? 쓰레기통 디펙트? 야야, 디펙트야, 여기 봐라. 너 카드 여기 있다. 모기향으로 아재 판별법. USB 타입이 떠오른다면 신세대. 액체형이면 중틀. 골뱅이인데 노란색이면 틀. 초록색이면 틀중틀. 틀중틀. 녹색이 뭐 유해물질 나온다고. 노란색으로 바뀜. 그거 아시나요? 요즘은 틀이 아니라 딸피래요. 요즘 사람도 아닌데 알아서 뭐해. 홈멜 타격 대검. 오, 그럼 디펙트는 나이가 많다는 거군요. 글쎄, 언제부터 나이가 그렇게 많았던 거야. 내려. 약분. 깊은 자상. 아, 보통 풀디라는 거 더럽게 아프네. 영도 영상인 닌텐도가 이놈 해서 내려갔네요. 너무 비슷하게 만들었구만. 오해의 소지가 있었구만. 패러디인 걸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야지. 와우, 이 코어든 킹 뿜기 플러스. 고통 이제 필요 없잖아. 들고 가. 기사에 타잖아. 기사에 타라.
기사 특곡 둘이 같이 잡혀서 일기 도든. 바리? 바리바리? 개노답 사병제다. 요가 자 뭐? 오 와 이거 봐라. 오 아니? 예지 예지스 뭔데 이게 짠하네. 와 네이버에게 이놈 한 이유 2차 저작권을 먹는 계약을 강요해서 사유 없이 손대 청구나 계약 즉시 해지 등 지맘대로 하게 하려고 해서 이럴 수도. 감가가 왜 이제 왔니? 늦었잖아. NC 희망 퇴직 하락이다. 룬큐브다. 이러면은 고통이랑 계속 가야겠네. 고통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합격 목걸이. 더블 타락. 뭐라고 잠깐만. 쉬트. 전투 최면. 아.
아크를 다시 위대하게. 아크를 다시 위대하게. 서리는 가지처럼 딸딱하면 이기는데 벼라미는 외세무항 미라손 강약 탄창공 메아리 해독 핵구여서 죽나요? 아니야 얘도 죽어. 에너지 올리는 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름 결함이라 니값 하는 것임. 뭐? 봐라. 오예. 와. 크크크 오예. 가지 타락 죽으면 유튜브 각색 가능? 가지 타 타락은 다르다. 가지 타락보다 좋은 것은? 가지 쌍타락. 얼마나 똥백 인퍼냐고. 이런 상황에서 포인트 도박할 때 정배로 몰리면 가지 타락도 자주 거꾸러진다던 중사장의 말이 떠오르네. 어라, 포인트 도박이 뭐지? 뭐지? 모르는 건가? 지금은 말해주지 않겠다. 아빠 이름 특 CJ가 짱구 판권을 사감에 따라 25기 이후 극장 판서부터 적용되는 공식 명칭은 신형식이다. 이럴 수가. 치즈직도 정식되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바람. 그러나 캐릭터 상품 판권 및 게임 판권 등은 여전히 대원 미디어가 소유해서 상품에 나오는 이름은 신형만이다. 뭐야, 자기가 짱구 아빠라고 믿는 정신병자야? 왜 이름이 달라? 어, 병타락이다. 병타락 타지리 가라. 이제 혈안이 됐든 사열이 됐든 나오면 끝인 것 같은데. 하필 가지 타락인데 쌍코덱이야. 이제 고통 찍어야겠다. 타락이 첫 턴이니까 고통 필요없지.
뱅이 약해서 죽을 만한데. 심장이 아니 짱구 엄마 이름은 안 바뀌었나요? 내 아빠만 가지고 그랬으. 아 이거 빡세네. 울룰룰룰룰. 한 번 더 울룰룰룰. 치즈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과로님. 아이 제로자키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울룰. 아니 빨리. 울룰룰룰룰. 최고다 혈안 감시병. 이 쓰레기 이벤트. 아, 그냥 먹을 걸. 아 됐다 넘어가. 아 소해. 병타락이라 먹어도 됐을 것 같은데. 사소하니까 넘어가자. 기사 왜 이렇게 많아? 아, 고통 너무 아파. 고통 빨리 치워야겠다. 근데 여기 상점 없는 길인데. 병타락이니까 커요. 생각이 그냥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왜 받아야 하지? 어? 어? 폭탈을 실제로 봤을 때 대처법. 폭탈 방향으로 엎드린 후 손을 머리 위로 하면 머리가 먼저 분해되어 고통스럽지 않게 신다제 가능하다. 폭발이 일어나는 쪽으로 달려가야 된. 은 아니고 방공호로 대피해. 가드 버튼 딱 맞게 누르면 됨. 고통 좀 치셔봐봐.
폭탄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스캔을 여기저기 뿌려서 유령을 찾아낸 다음 죽여버리면 핵폭탄이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민속놀이 대처법. 아이 고통 때문에 피가 얼마나 깎이는 거야. 진짜 극심한 손해보네. 참호 결코 다시 참호. 뮤탈은 왜 날갯짓을 하는 거죠? 공기가 없을 텐데. 민속놀이에서 핵개발에 인구수가 들어가는 이유는 피폭실험한다고 미리 8명이 맞아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배란 찍먹이었네. 딜이 안 들어가. 딜이 안 들어가도 150 방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아 진짜 지는 거 아님? 유튜브쟁이들은 모르겠지. 이길지 질지. 사모 강화 왜 했지? 그냥 해. 뭐 할 것도 없는데. 어퍼컷. 고통이나 지워야겠다. 빠리 다툼. 여기서 알 수 있는 충격적인 사실, 테란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핵미사일은 데미지가 500이지만 적그가 감염시킨 테란도 데미지가 500이다. 즉 테란의 기술력은 적그의 감염 따위 정도밖에 안 된다. 감사합니다. 땡큐. 외계인 놈들은 왜 500딜 없음? 미개한 외계인분들.
복선에서는 포션 두 개 빨면 되겠다. 2024년 제4차 은하대전 당시 중괄호라는 장교가 갑자기 치약을 물처럼 마시고 공중제비를 돌고 몸이 흐릿해지더니 그대로 핵폭발과 피폭을 맨몸으로 견디는 장면은 아직까지 회자됩니다. 맞아 될 만하네. 넘어갈 경우 최대 체력의 이상이다. 드 체력 1만이면 6,667겐 바뀜. 이속돌이 겁나 어렵네. 그래서 실장은 중형인 대형인? 저 정도면 대형 같은데 지겠는데? 냉동 보관이 최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팀장은 소영입니다. 월등법이 이익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는다고. 야. 내가 죽는다고요. 아유. 와, 이걸 죽네. 감염된 테라는 500딜이지만 적응이 될지. 아우, 미소돌이 얘기 나오니까 발배들 신나가지고. 500딜은 온전히 인간의 잠재력이다. 오졌네. 가시 타력 쓰레기네. 가시에서 되는 것도 시드 고정이긴 한데. 카드 어떻게 쓰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듯. 어떻게든 무감각을 뽑아요. 공격 타입 중 진동형은 소형 속성에게 100% 데미지, 중형 속성에게 50% 데미지, 대형 속성에게 25% 데미지가 들어간다. 이 타입은 파이어뱀, 벌처, 고스트, 즉 테란 전용이다. 고로 수나쿠는 테란이다, 아닌가? 테란 뭐 적은은 아닐 거냐.
아니 빨리 바리 가져오라고. 그렇겠냐고. 근데 벌초는 마인 개당 25미네랄을 쓰고 남은 부산물 아닌? 마인을 쐈으면 마인 설치기도 줘야지. 진동형의 대표 유닛은 다시 75다. 역시 진동형은 개사기였어. 그것 가장 연봉이 높은 학과 같은 느낌이네. 평균 연봉 이긴 것 같다. 마인 개사기라고 하는 거 보니 당신 토스지. 뭐야 마인 사기 맞잖아. 테란도 인정하는 부분. 많다. 아니 가지 타락 쓰레기네. 심장한테 지고. 343. 186킬. 근데 아이언클래드 이렇게 맨날 실력 높은 거 보면 다른 캐릭에 비해서 엄청 약한 거 아님?